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한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존재 자체도 모르던 30년 전부터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힘써온 피해자와 운동가가 이렇게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도왔던 통역사는 참다 참다 입을 연다며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미국 오실 때마다 저희에게 윤미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털어놓은 지가 10년이 다돼 간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문제가 곪을대로 곪고 있었음에도 과거사를 부정하느냐, 친일이냐,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느냐, 상처에 소금 뿌리냐, 이런 반격에 두려워서 우리 모두 입을 닫고 그곳을 서명화했던 건 아닐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억울하다면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을 용기를 내야 할때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배신은 불신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